한번 오른 농축수산물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계란은 아직도 금난이라 불릴만하고 과일도 넉넉하게 장보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. 상인들이 손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. 진기훈 기자입니다.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 최대 관심사는 할인입니다. 무섭게 치솟은 계란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할인가가 뜨자마자 고객들이 몰려듭니다. 지금 이거 되게 싼 가격이에요. 지금 이 가격이 거의 8천 원대였어요. 계란 한 판에. 지금 그렇고 지금 항상 여기 오면 없었는데 그래갖고 지금 바로 사는 거 지금 있는데도. 와, 다 사악해요. 지금 물가가 다 사악해요. 실제 이 마트에선 알이 굵은 왕란 한 판이 1년 전보다 60%나 오른 12,9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.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.8% 올랐지만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무려 12.2%에 달해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. 전통시장도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 과일값 오름세가 심각한데 청주 육거리 시장의 사과 10개 소매가는 4만 원으로 지난해 2만 8천 원보다 40% 올랐고 배도 10개 기준 5만 원을 넘겨 30% 넘게 올랐습니다. 10만 원 가져와요. 옛날에 3만 원 어치 분이한데요. 예. 어떤 게 지금 10만 원 어치인데? 아, 다 올랐어요. 생필품이 그 뭐 먹는 거고 뭐. 비싸다 보니 고객들님한테도 미안하고 너무 물품이 비싸다 보니까 죄송하지요. 뭐 저희가 올리는 것도 아닌데. 여기에 밀가루 값 등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다음 달부터 라면 가격도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. CJB 진기훈입니다.